안녕하세요. 화이팅TV 커버 무대를 만나다의 MC 수연, 김세연입니다. 네, 11월이 되면서 갑자기 으슬으슬 추워지면서 아 이제 겨울이구나 할 때가 오잖아요. 맞아요. 이런 환절기에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다들 꼭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면서 바로 11월 커버 모델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 문학과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고등학교 2학년 김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커버 모델 분들께서는 11월 하면 떠오르는 기념일이 있으신가요? 11월 하면 페페로데이. 그쵸. 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페페로데이죠. 또 있으신가요, 혹시? 페페로데이가 가장. 그렇죠. 페페로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다들? 남자친구 없는지 조금. 아, 아 네. 물론 그게 기억나는. 네. 아, 그쵸. 원래 페페로데이는 자기가 사서 자기가 먹는 날이었어요. 네, 그러면 사실 11월 11일은 페페로데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기념일들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래떡 데이는 들어본 것 같아요. 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래떡 데이? 네. 오, 아. 바로 농업인의 날이죠, 가래떡 데이는. 가래떡 데이나 페페로 데이 말고도 네. 사실 11이라는 숫자가 다리를 연상하게 해서 보행자의 날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저도 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외에도 네. 지체장애인의 날 아니면 눈의 날 이런 식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11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올해 11월 11일에는 이런 다양한 좋은 의미를 가진 날들도 기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11월 하면은 이런 기념일 말고도 정말 중요한 날이 그렇죠. 네. 아, 비행기도 안 뜨고 그런 날 혹시 언젠지 아시나요? 11월의 중요한 날. 아시죠? 아셔야 돼요. 수능! 아, 네, 맞습니다. 12월 달 아니에요? 네? 12월 달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렇죠. 아, 정말. 네, 원래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시행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바로 수능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3일 목요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 지금 또 수능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여기서 또 수능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수인님은 이제 대학생이시니까 수능 그렇죠. 보셨을 텐데 네네. 네, 혹시 몇 학년도 수능 보셨나요? 저는 2018학년도 수능을 봤었는데 아. 그때 지진 때문에 그쵸, 수능이 맞아요. 일주일 미뤄진 그 수능이었는데 네. 이제 친구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이 짓을 일주일이나 더 그렇죠. 하냐고 네. 고통스러운 힘 빠지고 네.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막 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뽑아내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쵸. 바로 도시락이죠. 수인님 같은 경우는 직접 어떤 도시락 먹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줬었는데 이제 밥이랑 제 기억으로는 따뜻한 된장국이랑 아, 고기, 맛있죠. 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학교에서 직접 도시락을 네네. 챙겨줬어요? 기숙형 학교에서. 아. 네, 그래서 고기 먹으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저 밥심이죠, 한국인은. 네. 이게 또 먹어야지 머리가 돌아가서 문제를 더 잘 풀게 된다고요. 네, 고등학생들이 원래 아, 수능 끝나면 나 뭐하지?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잖아요. 완전 고민되죠. 네, 우리 태진 군은 혹시 수능 끝나고 꼭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그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학원을 한번 가고 원밀리언? 아, 지금 댄스 스튜디오 혹시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아 정말요? 가서 어떤 춤 배우셨어요? 그 힙합 춤 배워봤어요. 아, 역시 랩을 힙합. 좋아하셔서 힙합 그쵸. 춤까지 확장을 하고 싶으신 거구나. 랩에 춤까지 하시는 네네네. 이런 다재다능한 모습. 네네네.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 근데 초등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특별하게 초등 교육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중등교육하고 초등교육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직 고민할 시기죠. 그렇죠. 옆에 그 같이 정시하는 친구가 네네 네. 같이 초등교육과로 가자고 해서 아 그렇구나. 혹시 자칫하면은 잘못된 뭐 나한테 맞지 않는 과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수인님의 조언 한마디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친구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전공은 프랑스어 학과인데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죠. 혹시 이제 외교관을 꿈꾸면서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우선 저는 처음에는
정치 외교학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외교관 생각하는 그렇죠. 학생들은 네. 그쪽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이름부터 아 외교관 건 우리 학과 들어가라 그렇죠. 이러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사회 계열이랑 인문 계열이랑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차이 나죠. 네.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언어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아,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제2외국어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프랑스어 문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시험 준비하자 하고 그 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네, 네 그리고 과를 지원해서 지금 무슨 질문을 해주셨어요? 경제학과를 네, 특별히 수정하신 그렇죠. 이유가 있나?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뭐 다른 경로를 바꿀 수도 있고 그쵸. 다른 직업을 꿈꾸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요즘은 직종 변경도 많고 네네. 또 그쵸, 이직도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문과에서는 경제나 경영 같은 그런 상경 계열을 네, 준비해야지 네. 아무래도 취업에 조금 더 맞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으로 제가 아까 경제학이랑 또 국제경제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물론 배우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기반은 같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복전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들 많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하이틴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